모레가 크리스마스죠. 성탄절. 여러분, 뭐 성탄절은 제가 이 교회 다니기 전에도 성탄절날 카드 보내고 그랬습니다. 뭐왜 카드 보낸지 모르겠는데 저도 성탄 카드 많이 보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그 쓰면서 왠지 끄림직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도 잘 모르거니와 글쎄 제가 그것에 마음을 담고 쓴게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글을 쓴 거지요. 마치 뭐 지나가는 사람한테 하이 뭐 안녕하세요 뭐 그런 거 똑같은 거였죠.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는 그냥 어느 날이 아닙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의 상징적인 날입니다. 구세주가 오신 날이죠.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이 크리스마스 때 탄생된지 안 됐는지를 모릅니다. 또 정확하게 언제 탄생됐는지 그거 잘 몰라요. 이제 그 당시에는 이것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 날짜와 그런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구약 백성들이 지키던 유월절과 이스라엘의 여러 절기들을 날짜에 맞게 잘 지켰는데 나중에 후대 와서 이제 기독교회가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면서 이 성탄절을 지내자라고 하면서 이 성탄절을 이렇게 제정하고 성탄절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를 보낼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한 그대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그 사가랴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탄절에 예수님이 나기까지의 조연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많은 길들이 있었지만 조연 중에서 가장 빛나는 조연의 역할을 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바로 앞에 예수님이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그럼 이 세례 요한이 낳은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가랴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다. 아론의 자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내의 이름이 엘리사벳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내를 성경에서요, 여자 이 이름을 말할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이, 누구였죠? 사라였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이삭의 아내 이름이 라헬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죠. 리브가였습니다. 리브가. 야곱의 아내들의 이름이 또 중요해서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 뭐, 요셉의 아내 이름, 뭐, 이름은 나오지만, 다른 이 열두 아들, 열한 아들은 여자의 그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엘리사벳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자, 오늘 특별한 것은 뭐냐면은 이 사가랴도 제사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해요? 제사를 지내죠, 일단. 여러분,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뭘 합니까? 먼저 공부를 하잖아요. 제사를 아무렇게나 지내는 것이 아니라 제사의 의미와 이 예식의 모든 것을 다 공부를 하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따로 직업이 없고 이 제사장 이 일이 레위 지파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뭘 주냐니까 텃밭은 주어서 채소 정도는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했는데 또 평소에는 무슨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레위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문둥병이 발했을 때 이 제사장에게 와서 문둥병이 맞는지 아닌지를 판결받고 문둥병이 맞으면 진 밖에 살아야 되고 문둥병이 나으면 다시 진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때 제사장이 판별을 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뭐 단순히 제사장이 뭐 그 일 판별만 하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어떤 제사장은 그 백성들이 문둥병이 들기까지의 그 환경과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근심과 뭡니까 이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았겠지요. 글쎄요, 사가랴는 뭐 어떤 일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으로 자기 반열의 차례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몇 번째 반열이냐 이라니까 여기에 뭐라 했어요? 아비야 반열이다 했는데 아비야 반열은 그 24반열 중에 8번째 반차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 중요하냐니까 여러분 이 8이라는 숫자는 이 이스라엘 그 성경 구약에서는 새로운 숫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를 이제 했냐면 복을 이야기할 때 여덟 가지의 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8번째 반열 뭔가 새로운 가지라는 그런데 자 그래서 이 사가랴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13절에 보니까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니까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갑자기 내가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뭔가 이 성전 안에서 뭔가 이렇게 뭐 불을 켜든지 뭐 향품을 하든지 무슨 하고 있는데 누가 나타났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지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정도가 그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공포에 질렸는지 오늘 천사가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서워 말라, fear not, 무서워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이야기가 너희의 간구함이 들렸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가랴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예? 뭐라고 기도했는데 천사가 네 기도가 네 기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와 그래 당신 기도 내 들었는데 응답 줄게 이렇게 할 기도 제목 있습니까? 근데 그 다음 말이 어떻게 되었냐면은 그렇게 13절에 기도 들었는데 내한테 응답을 주는데 그 응답이 뭐냐 하니까 아들을 낳아줄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아들 이름까지 지었습니다. 요한이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 상당히 참 부담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선물을 여러분 적당히 받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옛날 그 인도나 중국에 왕이 있었는데 신하들에게 좀 밉보이는 신하들에게 선물을 준답니다. 내치기도 그렇고 이 신하를 조금 골탕을 먹여야 되겠는데 정치적으로 이게 자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뭘 선물을 주냐면은 코끼리를 선물한답니다. 코끼리가 여러분 코끼리 선물 받으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아니 여러분 하루에 코끼리가 먹어치우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 그리고 왕이 선물을 주었는데 그거를 치우겠어요? 말겠어요? 만약에 우리 김 집사님한테 대통령이 선물을 주는데 뭘 선물을 주냐 하니까 한국에서 제일 비싼 차가 뭡니까? 롤스로이스 줬답시다. 3억짜리 롤스로이스 줬답시다. 망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팔면 안 되고, 뭡니까? 세금이도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아, 세금은 또 세금이지만 또, 그 보험료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이 사가라가 그런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주는데 뭡니까? 이름까지 지어주니까, 이건 어떻게 라는 거예요, 지금? 이름까지 지어주니까. 예. 그 요한이라는 말은요, 또 뜻은 좋아요, 여러분. 요한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사랑받는 자 이거예요. 예. 좋긴 한데, 누구의 사랑을 받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아들을 주었는데,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자, 14절에 보여요. 뭐래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여러분, 내가 자식을 하나 낳은, 애를 하나 낳았는데, 그 자식이 낳은 것을 이웃 사람도 좋아한다, 이러면 좋을 일이죠. 그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애를 하나 낳았는데, 안양 시내가 전체가 다내 아들 낳은 거에 대해서 기뻐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이해가 됩니까? 예?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양 시내 사람들이 다 기뻐할 정도의 애를 낳았으니까, 뭡니까? 이 아이는 안양 시내 사람들에게 기뻐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이 낳은, 아, 저기, 뭡니까? 사가랴가 낳은 요한을 누가 기뻐하느냐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들서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하면서 뭐냐면은 이 아이가 이제 어떻게 해야 사람들의 기쁨을 주느냐는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 하나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있도록 아이를 기른다면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이가 여럿이 있는데 이 아이 하나를 꼭 집어가지고 너 이런 일 해야 돼, 너 저런 일 해야 돼 하면은 이 아이가 말잘 듣겠습니까? 예. 우리 그 넷째 놈은 이제 미국 가 있는데. 내가 몇 가지 일을 시켰는데, 내 말도 듣지도 않고, 요새는, 카톡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습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가랴가 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까지 지어주고, 그 아이의 이모까지 딱 지어줬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요. 뭐라 했어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러분, 내 아이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엘리야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의 대적이고 한때는 뭡니까? 어디 기거할 데가 없어서
사렙다 과부집에 가서 3년을 그렇게 썼고 왔는데, 예, 왕하고 같이 왕하고 왕 왕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섬기는 바알 숭배자 450명과 싸워서 그 450명을 다 죽이는 죽여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청소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내 자식이? 참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 아이가 엘리야의 심령으로 자라게 한다라는 게.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여러 그 아이돌들 보지 않습니까? 아이돌 어떻습니까?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인기를 얻죠? 어렸을 때 인기를 얻어가지고, 글쎄, 끝까지 그 인기가 가거나 자기의 그게 뭐가 되면 되겠는데, 그렇지 않죠. 대부분은요, 어릴 때 인기를 얻거나 아이돌이 되면은, 네팔의 쿠말이라는 그런 여신처럼 됩니다. 이 쿠말이라는, 지금은 이제, 그 네팔에서 그 쿠말이라는 그런 그 풍습을 없애고 있는데, 뭐 지금도 아직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있었는데, 이 쿠마리는 뭐냐면은 이 힌두의 한 신인데요. 이 어린 아이 하나 예쁘고 이 신으로부터 점지된 이 아이 하나를 딱 지적해서 이 아이를 신전에 갖다 놓고 이 아이는 먹고 마시면서 여신이 되는 거죠. 언제까지 여신이 되느냐면은 생리를 할 때까지 여신이 되고 생리를 하면은 그 이후로는 버려지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한 그 공중파에서 이 쿠마리에 대해서 쿠마리가 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쿠마리들이 다시 이 뭡니까 그 자기의 삶을 찾지를 못하고 그냥 타락하고 그렇게 만다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여러분 세례 요한도 그럴 수 있는 것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천사가 자기가 이름을 뭐라 했어요? 19절에 보니까 천사가 뭐랍니까? 19절에 보니까 자기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냐? 내 이름이 가브리엘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가브리엘이라. 여러분 그러면은 사가라는 이 가브리엘 알았겠습니까? 그렇겠죠. 가브리엘 알았겠죠. 여러분 가브리엘이 어디 나옵니까? 다니엘서의 가브리엘이 나옵니다. 여러분 천사의 이름이 나오는 곳이 다니엘서의 가브리엘과 미가엘 천사장이 나오고 다른 구약에 또 천사의 이름이 나옵니까? 내 기억에는 아직 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나오는데 여러분 다니엘은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젊었을 때 포로로 잡혀 와가지고 그 바벨론에서 이렇게 학자로 등극해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새 왕 밑에서 총리를 하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본 사람입니다. 심지어 사자들조차도 그 다니엘을 죽이지 못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다니엘이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천사를 만나는데 그 천사의 이름을 알아내는데 자 그게 다니엘서 8장에 나옵니다. 8장 15절에요. 나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 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하면서 이 그 다니엘이 가브리엘에 대해서 처음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사가라는 뭐예요? 성경을 선지자의 글을 다니엘서를 읽었지 않겠습니까? 그 선지자의 글을 읽었기 때문에 아, 예. 가브리엘 하면은 이 사가라는 알았던 것이요. 어떻게 보면은 사가라는요. 다니엘만큼이나 뭐를 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를. 다니엘은 뭐예요? 이방의 백성,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황폐시키고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을 데려와서 그 바벨론 땅에 심어놨는데, 지금 사가랴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누구 압제? 로마의 압제하에 있어서 뭡니까? 자기 나라도 없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세우는 왕은 허수아비 왕이고, 이 백성들은 이 가난과 억압과 자유가 없어서 처참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마카비라는 그 마카비 족에서, 마카비 가문에서 나와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왜 일으켰습니까? 이게 저기 헬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더럽히고 이런 모든 종교적인 이런 자유를 다 빼앗아간 이런 상황이, 다니엘이 처한 상황과 사가랴가 처한 상황이 굉장히 비슷했는데, 그 비슷한 그 상황에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그 천사 가브리엘이 똑같이 사가랴에게도 나타났던 겁니다. 다니엘스를 알았던 이 사가랴는 가브리엘이라니까 정확하게, 아 그래 맞구나, 내 기도가 응답된 게 맞구나, 이런 걸 보면은 다니엘이 뭘 기도했어요? 사가랴의 기도가 무슨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했던 그 기도를 사가랴도 기도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했던 그 기도를 들었던 가브리엘이 사가랴가 했던 그 기도를 듣고 뭐를 주냐니까 응답으로 줬던 겁니다. 그 응답이 뭐였어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이 지금 당장 아들을 딱 가져온 게 아닙니다. 예,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까지 정해줬는데, 오늘 보니까 이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 전체적으로 보니까 사가랴가 그것을 믿고 다시 돌아가서 자기 아내와 동침해서 아이를 낳아서 길렀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무슨 역할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던 기도가 뭡니까? 예.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글쎄요, 제게 이런 기도 제목 주면은 제가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하나님, 그 기도 제목은 좀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그냥 평범하게 이제 지내면서 시집장가 잘 가서 아이들 놓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는 거절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가랴는 아들 낳아 이름을 요한이라 했습니다. 성경에 여기에 누가복음 보니까 이름 짓는 그것도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친족들이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를 무릅쓰고 아들을 스판을 달라 해가지고 요한이라 쓰니까 입이 그 벙어리 되었던 입이 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후의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기록은 그 아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낳은 그 아들이 빈들에서 제사장 역할을 어디서 하냐, 성전에서 하지 않고 어디서 한다고요? 빈들에서, 광야에서 하는데,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어디로 오느냐 하니까 성전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오느냐 하니까 광야로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아버지보다 큰 인물이 된 거죠. 아버지는 어떻게 성전에 가서 조그마한 데 혼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세례 요한은 큰 광야에서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지요? 네, 자기의 말할 바를 그대로 합니다.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첩으로 삼자 왕이여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왕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죠. 예, 세례 요한은 그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세례 요한은 목베임을 당하는 것으로 그의 인생이 끝납니다. 그의 조연의 역할이 끝나고 그는 사가랴가 낳은 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들이 훌륭한 선지자들 다니엘도 있었고 엘리야도 있었지만 마지막 엘리야로서 찬란하게 자신의 삶을 마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지 아십니까? 훌륭한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지 아십니까? 심지어 여러분 이 이수신 장군도 자살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마지막을 찬란하게 하기 위해서 인생이란 언젠가 한번 죽는데 내가 이 죽음을 가장 값지게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수신도 어떻게 해요?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이제 돌아가면 뭡니까? 모든 그 시선들이 어떻게 자기에게 오면은 오히려 왕이 왕뿐 아니라 그 조정의 대신들이 자기를 질투해서 역적으로 몰아서 죽일 수도 있으니까 내가 장렬하게 전투에서 죽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하고 자살했다 뭐 그런 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뭡니까 여러 의인들도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있었죠. 뭐 최근에 노 대통령도 그랬고 뭐 노회찬 의원도 그렇게 자살을 택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죽음의 의미를 알죠. 그러나 요한은 어떻게 죽었다고요?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한두 달 전에 그 방영된 영화 있었죠. 바울. 바울이라는 영화를 내가 끝까지는 제가 그 예고편만 봤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그 영화가 끝나느냐 하니까 바울이 그 목베임을 당하는 것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그 목이 단두대에 올라가는 것으로 그 영화가 끝납니다. 세례 요한은 조연으로서의 그 역할을 깔끔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끝내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절이 있기까지는 그런 조연들이 있었다라는 것. 그럼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 이제는 새해입니다. 새해 해피 뉴 이어.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의 우리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요 다니엘이 했던 기도 샤가라가 했던 그 기도를 다시 떠올리며 우리의 사역 또한 빈들에서의 사역 고독한 사역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영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호령과 전사장의 나팔로 다시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열처녀가 이 신부 열처녀 신부가 신랑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어떻게 해요? 등뿐만 아니라 기름을 준비해서 그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지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역사의 이 무대에서 사라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라진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나라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하는 것은 우리로 이 그 나라를 상속하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내일 모레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사가랴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하며 그 기도가 응답됐던 그 샤가라가 키웠던 세례요한, 세례요한의 사역, 그의 마지막에 그리고 또 같은 영을 받은 바울과 여러 순교자들, 그리고 또 오늘 사는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